이곳은 허브 아일랜드에서 직접 키운 다양한 허브를 이용해 화장품과 비누, 작은 생활소품 등을 만들 수 있는 체험장인데요.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 아기자기한 수공예품들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다양한 종류 중 제가 도전하는 것은 비누 만들기. 비누 모양을 잡는 틀 없이 직접 손으로 반죽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천연 허브 비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비누가 될 코코넛 팜 가루와 색깔을 만들어줄 유황 가루, 보습 효과를 줄 글리세린 등 여러 재료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올리브 오일을 넣을 건데요. 이 안에요? 네. 올리브 오일은 사주면 얼마나 해야 되나. 500원 동전 두 번 넣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글리세린은 이제 보습 효과가 있고요.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한번 짜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는 허브를 넣으시는데요. 이거는 향이나 색은 아니고 데코용이니까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넣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푸고 예쁜 거. 줄기가 나중에 아플 수 있어요. 데코레이션을 위해 말린 장미 꽃봉오리를 잘게 부숴넣고 레몬, 노란색 할래요. 네. 어? 이거 스푼으로 네, 두 번. 두 번이야? 네, 이거는 색이 예쁘니까 세 번 넣으셔도 돼요. 마음에 쏙 든 노란 유황가루를 골라 예쁜 색이 나오도록 크게 세 스푼을 넣습니다. 다음 재료는 에센셜 오일. 향을 넣을 건데요. 네. 에센셜 오일은 향도 나지만 이제 효능이 있어요. 효능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향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세요. 효능 좀 알려주세요. 네. 로즈마리의 효능은? 로즈마리는 이제 보습 효과도 좋고요. 네. 피부를 좀 탱탱하게 좀 노화 방지 효과가 있어요. 라벤더는 그 피로 회복? 아토피나 민감성 피부에 좋아요. 그리고 가려움증이 있으시다거나 트러블이나 잘 생기신다 하시는 분한테는 라벤더가 좋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좀 잘 맞는 게 라벤더, 기본으로. 그리고 레몬은 이제 미백 효과. 그리고 여드름 피부이신 분한테 좋아요. 미백. 아, 근데 전 보습이 좀 부족한 사람이니까 로즈마리. 2번을 깊게 네. 쭉 올리셔갖고 여러 번 하세요. 많이 넣으셔도 너무 조금이에요. 두 번. 한 번 더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섞으시면 이제 효능이 주는 거고요. 아... 네. 향도 그렇게 좋진 않아. 허브 자체 향이 좀 힘들어요? 네. 색을 섞어주는 거. 모든 재료가 잘 섞이도록 열심히 흔듭니다. 흔들 흔들. 어, 운동된다. 골고루 섞이면서 팜가루가 조금씩 뭉치게 되는데요. 거. 재료가 다 섞일 때쯤 물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게 물이에요? 네. 넣어요? 네, 워터고요. 넣으시고 이번에는 공기를 좀 빼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돌돌 네. 마시면 이제 공기가 빠져요. 여기서 지퍼 닫으시고 이제 반죽을 하시면 돼요. 봉투를 돌돌 말아 공기를 빼고 밀가루처럼 잘 뭉치게 반죽을 하는데요. 봉투 밖으로 반죽이 빠져나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되게 밀가루 반죽하듯이 네. 힘드시면 빨래하듯이 치대셔도 되고요. 아. 반죽하는 것부터 정성이 가득 들어가야 예쁜 비누가 나오겠죠? 모양 만드는 거. 이렇게 틀 없이 손으로 직접 모양을 반죽하여 만드는 비누를 리베칭 비누라고 하는데요. 천연 허브 비누이기 때문에 방부제가 따로 들어가지 않아 완성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써야 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도 알았으니 본격적인 만들기가 시작되는데요. 하시고 다시 제퍼를 받아주셔서 이제 공기를 좀 넣은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시면 빵빵해지죠? 네.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네, 잡으시고 손으로 탕탕 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덩어리들이 옆에 거? 네, 뭉쳐요. 동글동글하게. 이러다 터진 적도 있나요? 너무 세게 치기가 터지는데 어느 정도는 이게 많이 터지는 나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뭉쳐지니까 조금만 네, 딱 이거 딱 이 사이즈예요. 그죠. 이제 원하시는 모양을 요 지퍼백에 뭐하지? 만들고 싶어요? 저요?
남들이 잘 안 하는 거예요. 뻔한 거 말고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아, 뭐가 좋을지 뭘 만들까 잠시 고민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동그라미, 하트, 별, 나뭇잎이 있는데 이건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다만 만들 수 있는가? 근데 그러면 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주변에 있는 것 중에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그때 번쩍하고 떠오른 게 있었으니 정하실까요? 네. 어떤 거 만드실 거예요? 곰돌이 얼굴이요.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찰흙을 만지듯 주물거리면서 곰돌이 얼굴을 만들었는데요. 찐득거려 모양 잡기가 쉽지 않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완성돼 갔습니다. 어때요? 곰돌이 같나요? 이 B는 제 이니셜 B이기도 하고요. 곰돌이를 만들었으니까 베어의 B. 그래서 B. 뒷모습만 곰돌이죠. 앞모습은 약간 호랑이 같아요. 어흥. 잘 만들었죠? 세상에서 하나뿐인 허브 비누 완성! 또 체험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트라는 다음 도전해볼 건가요? 체험은 바로 허브 와인 만들기인데요. 있어야 1차적으로 허브를 넣어서 여러 가지 허브를 넣어서 1차 발효를 시켜놓은 허브에 2차 숙성을 하는 거예요. 로즈마리 향이 좀 더 강해가 되게끔 넣는데요. 로즈마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로즈마리가 향이 상당히 좋잖아요. 네네. 로즈마리 향이 좋고 음식과 같이 먹으면 소화도 잘 시켜주고 입맛을 좀 더 돋궈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로즈마리를 넣어요. 저는 스테이크에만 로즈마리가 네. 사용되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와인에도 오히려 네. 들어가서 향을 더 풍부하게 네. 해주는군요. 되게 부드러워요. 네. 확실히. 이거는 하실 때는 새순을 쓰시는 게 좋아요. 향이 상당히 좋고 2차 숙성을 위해 로즈마리를 병 안에 넣습니다. 꺾이는 부분 있죠? 네. 여기까지만 넣어줘야 돼요. 네. 여기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산화가 되잖아요. 이제 숙성을 받으면 이게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꽉 채우시면 나중에 터지죠. 공기 때문에 터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빈 공간을 좀 두셔야 돼요. 이제 1차 숙성이 된 와인을 유리병에 따르면 되는데요. 가득 채웠을 때 2차 숙성 과정 중 유리병이 터질 수도 있다고 하니 적정량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유리병 입구에 묻은 와인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게 깨끗이 닦습니다. 2차 숙성이 잘 되도록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로 입구를 막아줍니다. 혹시 새지 않을까 한 번 더 눌러주는데요. 이상이 없으면 뚜껑을 덮어줍니다. 그다음에 네. 숙성 날짜를 알기 위해 작은 메모도 남길 수 있는데요. 저는 만든 날짜와 기념 문구를 적었습니다. 꽉 묶으면 되나요? 네, 꽉 묶어주시면 돼요. 숙성 기간은 짧게는 일주일이시고요. 길게는 좀 더 하셔도 되세요. 특별한 날, 이제 드시고 싶은 날 오픈하셔서 드시는데요. 네. 이게 한번 아까 실링 마감한 걸 띄시게 되면 이제 산화가 돼요. 처지기 때문에 빨리 드시는 게 좋으시고요. 만약에 너무 셔서 못 먹겠다 싶으실 때 이제 육류고기 하실 때 많이들 이제 육류노린내 잡으려고 드잖아요. 네. 똑같이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저의 첫 번째 와인이 완성됐습니다. 특별한 날 마셔볼게요. 진짜 훨씬 더 맛있겠다. 대체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평소에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그 허브를 이용해서 다양한 체험을 해봐서 좋았고요. 아, 무엇보다 허브를 이용해서 와인을 만들었던 게 굉장히 신선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숙성되면 어떤 맛이 느껴질지 더 궁금합니다. 즐거웠어요.